내일장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이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오늘 많이 들으셨겠지만 내일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은 제가 받은 소위 말하는 찌라시로는 실적 잘 나온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네. 특히나 그 빅데이터 매출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620달러로 이제 상향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500달러 돌파가 됐잖아요. 네. 그럼 120달러 정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 단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올 건데 그게 좀 이제 오늘 선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요거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보게 되면은 그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잠시 흙탕물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치게 되면서 우리 맑아지게 되면서 원래 추세대로 있다는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 조금 낮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이제 반등이 약하다 보니까 네. 코스닥은 지금 이제 옆으로 좀 많이 누워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기술적 반등이 2600포인트까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600포인트 부근까지 가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정체가 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테마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테마 좀 휩쓸리지 마시고 일단 이제 시장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금 이제 시장 돌아서면서 좋아지는 실적이란지 업황이 좋아지는 업종들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수급 주체가 이제 조금 이제 금융 투자 섹터에서 외국인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IT를 중심으로 이제 매수에 좀 나서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앞으로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뭐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결국 2차 전지가 만약에 제 예상대로 못 가게 된다라면은 그 자리는 삼성전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 좀 반갑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로봇 쪽을 보시고 그리고 아마 정시 테마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강세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교육주라든지 뭐 장관 테마주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뭐 내일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좀 바닥 잡고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유입되는 네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반도체가 어떻게 갈지 분수령이 네. 아마 내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추이를 내일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네. 어떤 업종 섹터로 공략을 해볼까요? 내일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맞췄고. 아,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수치도 중요한데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중국 이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저가칩 수출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여기 중국의 매출도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 보니 큰 부분이라기보다는 10%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로 일단 보시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다시 블랙프라이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화장품하고 이제 의류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특징 테마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인디 브랜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미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23일에 추수감사절 시작을 해서 27일까지 이제 소비 시즌이 열리게 되는데 가전 쪽은 너무나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가전 쪽은 말씀도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IT잖아요. IT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분화시켜보면 반도체 쪽으로 이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중에서 HBM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전은 물론 좋긴 하지만은 뭐 너무 HBM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OpenAI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조금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의류 쪽을 좀 봐야 되는데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인의 1억 8천만 명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이나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쇼핑에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가족들을 위한 가구라든지 의류 이쪽으로 소비를 25%가량 더 늘린다는 어떤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저가 브랜드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의류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디 브랜드 쪽으로 이제 수혜가 되는 이제 의류 ODM
OEM,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ODM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CNC 인터내셔널이 지금 4일째인가요? 5일째인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마 미국적 블랙프라이데이 이슈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CNC 인터내셔널, 잉글우드랩 이런 종목들인데 최근에 코스맥스 USA가 이제 3분기 흑자전환이 되고 이제 미국적 법인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ODM 업체를 많이 잡고 있어요. 이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이라든지 생산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ODM 쪽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코스맥스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는 좀 바닥을 잡을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 삼아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의류 쪽 같은 경우는 OEM 최근에 이제 JS 코퍼레이션이란지 한세실업이 이제 미국 쪽 OEM에 연관된 기업들인데 일단 최근에 뭐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수급이 그리고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와 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화장품 ODM이란지 네. 그리고 의류 OEM 이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이번 주에 있으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또 반응할 수 있는 업종을 좀 살펴보고 종목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개장할 때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이제 미국 쪽으로 갔다가 이제 중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네, 오늘 네. 글로벌 한 바퀴 돕니다. 네. 오늘 이제 한진. 한진? 네, 한진 중국의 택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액이 중국이 미국을 뒤집었다라고 합니다. 그 관세청 통계를 보게 되면은 해외 직구액이 4조 8천억 정도 3분기까지 발생이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2%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중국발 해외 직구액이 전년 대비 이제 10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조 네. 2,2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해외 직구액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3분기까지 49.6%를 차지하게 되면서 미국을 따돌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진 같은 경우도 인천공항 글로벌 물류센터 쪽에 통관장 처리 능력을 2배 정도 확충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한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물류 사업 거점이 5곳이 있거든요. 상하이, 칭다오 이런 곳이 있는데 이쪽 법인들이 현지 영업을 강화하게 되면서 중국의 이커머스 사업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업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찾기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이제 물동량도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약 기준으로 2분기 이제 예상 물동량, 죄송합니다. 2분기가 아니라 4분기 이제 예상 물동량을 보게 되면은 289만 건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3분기 대비해서 153% 정도 늘어난 물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중국 쪽 이커머스 이 택배 물량, 그러니까 항공 특수 물량을 얼마만큼 많이 작년하고 또 이제 택배주의 어떤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준 요인들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CJ 대한통운 그리고 한진 이 두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한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좀 한 15% 정도 한 목표가를 좀 보면서 이제 2만 5천 원 정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15%가 아니라 한 20%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선적 같은 경우는 한 2만 1천 원 정도 일단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차트를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조금 이제 고개를 트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느긋하게 좀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목표가 2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장 준비해봤는데 네.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